고려대학교 수시 모집의 물리 논술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선 다루지 않는 마찰력 개념을 알아야만 풀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수학 논술에선 이진법의 분수 표현을 물었는데 대학 전공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서울 시내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고사를 분석했더니 77%인 10곳에서 선행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심한 건 연세대로 수학과 물리 논술 12문제를 모두 대학 과정에서 냈고 이화여대와 홍익대 등도 30% 넘는 문제를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했습니다. 또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런 노력 없이 과거의 관행에 따라 그리고 기존의 출제 관행에 따라 출제하는 그래서 고교에 대한 이해를 하려하지 않는 시도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대입 논술은 현재 공교육 정상화법에 적용을 받아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학들은 어려운 문제로 우수한 학생을 판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선행 출제 관행이 반복되면 사교육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이제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선행 문제를 계속 내면은 사교육을 다녀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논술 문제를 자체 분석하고 있으며 이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